거기도 좋아요. 예? 거기도 괜찮잖아, 스타디움. 스타디움도 괜찮잖아요. 아니, 지금 키스트 네, 김수현 씨와 같이. 같이죠. 아, 김수현 씨가. 네. 그럼 서로서로 같이 같은 회사잖아요. 네. 팀이 달라요. 저 회사 크다 보니까 이게 팀별로 나눠져 있어요. 어, 네. 왜요? 김수현 씨랑 이현우 씨 몇 팀인데요? 수현이 형이랑도 제가 팀이 달라서. 아, 그럼 그쪽 네. 누구랑 같이 팀이에요? 박지민이라는 그 아역 배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, 저희 네. 사무실에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제가 있는 팀이 약간 일진 느낌이 있거든요. 누구랑 있는데요? 이제 저희 팀은 이제 뭐 주지훈 씨, 그 다음에 뭐 정여원 씨, 최강희 씨, 저, 그 다음에 뭐 소희연 씨, 뭐 김현중 씨. 오~ 오~ 의문을 갖지 마요. 강이야? 중간. 중간이야? 뭐 이렇게 되네. 무슨 의문을 가져? 강강강강. 일진이라니까? 일진이에요, 일진. 다 공격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, 축구에. 근데 이제 현우 씨 팀은 이제 약간 좀 신인들 네. 위주로. 다른 이미지로 이제. 네. 네, 강호 또 김수현 씨 있는 팀은요? 김수현 팀은 이제 실질적인 사실은 네. 핫플레이스죠. 네. 뭐 이제 대표님, 네. 네. 수현 씨, 문수정 씨, 이렇게. 시원하군요. 그 팀은 말만 들어도 시원한데. 예. 사실 저게 이제 뭐 욕심 같아서는 이제 김수현 씨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나오겠어요. 네. 아, 그래서, 1년 기다려야 된대요. 네. 근데 우리도 뭐 1년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고요. 네. 오늘 이현우 씨가 이제 대신 나와서 김수현 씨랑도 워낙 친하니까. 예. 네. 뭐 전화 연결 같은 거 됩니까? 지금, 예. 전화 연결 안 돼요? 돼요. 아, 네. 그죠? 네.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.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어요? 정말 예상도 못 했고요.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시고, 그 안에 있는 배우분들, 그리고 저를 또 좋아해 주시니까,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자, 그래요. 정석. 예. 대답이 정석이죠. 의사만 정석 배웠네. 그래요. 그러면 안 돼. 오늘 다 관계가 어떻게 돼요? 원래 개인적으로도 다 아세요? 저희 셋은 네. 인기가 MC 같이 하고 있어요. 아, 지금요? 강희 씨랑 현우 씨랑. 저는 이제 아이유 씨랑 그 비행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. 비행기에서? 비행기에서? 어쩌다 앉았는데 옆자리에. 네. 그래요? 네. 정말 어쩌다가 앉았는데 네. 음악 프로하러 아니요. 그냥 따로따로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저는 원래 그 시간이 아니었는데 빨리 가야 돼서 겨우겨우 두 자리를 얻어서 타게 됐는데 그게 네. 마침 형식 씨 옆자리였어요. 근데 그건 무슨 인연이야? 근데 같이 갈 때 원래 형식이는 잠을 원래 엄청 많이 자거든요. 비행기 타자마자 자요. 기절해요, 기절. 근데 그날따라 안 자더라고요. 아이유가 옆에 있는데. 어떻게 자요? 근데 아이유는 그걸 맘 놓고 자던데요? 형식이 아예 없던데요. 아이유 씨는 자고 형 씨는 아이유는 거의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유는 거의 어떤 식이냐 모자를 눌렀어 그 이렇게 잡아버리더라고요. 형이 긴장해서 언제 말고 가는데 한 번 안 깨더라고요. 아 근데 그 사탕을 예. 드시는 거예요. 그 가루 하얀 가루 묻어 있는 사탕이 예. 맞나? 네, 예. 근데 드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나를 맞아. 이렇게 네, 줬어요. 아 그 저 제가 먹으면 사탕 중에 가장 맛있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먹고 딱 내릴 때 그 배고 손을 들고 있었다니까 아이유가 줬다고. 너무 그렇게 지원해줘. 맞더라. 야 이미지 관리하는 거 봐. 야 왜 언니 이렇게 했어. 그걸 다 먹으면은 없어지니까 뱉어서 그것도 침이 묻으면 녹는다고 끈적끈적 한다고 이렇게 닦았어요. 아, 열심히 먹었습니다. 이미지 관리하는 거 잘 되더니 이것 봐라. 야 선배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. 그럼요. 이렇게 오래 못 가. 멤버들끼리 중에서도 친한 편이에요? 저희는 뭐 다 친해요. 아, 예, 그래요? 저희끼리는 뭐 그런 게 없어서. 왜 그래요? 왜? 모르겠어요. 저는 친할지 모르겠어요.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그렇죠. 저 되게 당황할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 형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말할 게 잘 없어요. 저는 맨날 시안이 질투하고 이런 데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. 아, 좋은 거야 그러니까. 오 아까도 김희선 씨가 형식이 너무 좋다고. 네. 아 진짜 형식 씨 때문에 더 봐요. 사실 시안이 좋다고 그랬을 때는 되게 질투났거든요. 왜 시안을 좋아해?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안이하고 형식이 얼굴 비교해보니까 시안이가 훨씬 잘생겼거든요. 형식이는 그렇게 아니 내가, 형식이 잘생겼어요. 아, 잘생기했지만 얼굴을 내가 부러워할 정도의 얼굴 아니야. 너무 잘생겼어요. 뭐 그럼 그전까지 왜 형식이 얼굴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. 아무도 사람들이 있다니까. 그게 아니라 지금 되고 나니까
선배님 어디다 사태질이야? 옛날에 여기 맞지 않아도 지금 와서 그냥 눈썹 봐봐. 송승헌 눈썹 아니야? 눈썹 지금이니까 송승헌 선배님 눈빛 눈썹이라. 옛날에는 샵 선생님이 눈썹 지어